여의도에 맛있는 맛집을 찾았어. 출발. 오늘은 을밀대 대신에 정인면 오거든요. 담백하고 맛있는 편의면. 오늘은 편육도 시켰습니다. 반접시. 마오가미. 여의도 커피 이장주. 잘은 모르겠지만 여의도 사람들이 많이 시켜서 여의도 커피가 된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똑같습니다. 웨이팅이 미쳤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웨이팅 안 길었는데. 지치셨나요? 아니요. 요거지. 고기 색깔 봐. 나는 이걸 찍는 거 되게 좋아해. 직선에 맞춰서 에스컬레이터에 와야 돼. 너무 멋있다. 맛있는 이케아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안경 쓰고 폴로티 입고 이런 식사 먹고. 아니야? 그리고 카키스에서 이번에 29cm 세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말이랑 티셔츠 여러가지 사왔습니다. 패킹이 아주 이쁘게 오네요. 이거는 포켓 티셔츠고요. 스트라이프 블루 컬러이고요. 이거 라지로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엑스라지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사이즈감도 괜찮고.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그린 컬러랑 레드 있는데 블루 컬러보단 얘가 더 기타 방면으로 저한테 잘 어울리고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블루보다. 다음에 바지는 할인 안 하는데 궁금해서 사봤어요. 블리치 데님 같고요. 이게 턱이 잡혀있는 게 아닌데 큰 청바지를 좀 줄였을 때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저희 뭐 삼포라고 많이 하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색도 이쁘고 핏도 이쁘고 나쁘지 않은데요? 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게 좀 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여름 음식을 찾아서 냉면도 먹고 뭐 콩국수도 먹고 다양하게 먹는데, 집에 와서 씻고 유튜브나 아니면은 영상들 보는 그런 재미가 요즘 쏠쏠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 집에서의 낙은 지락시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요즘에 뭐 여러가지 보는데 좀 재밌는 게 김한성 씨가 혈액성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낙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제니딜이 나란데, 이 친구는 나라고요. 발라당하고 있는 친구는 딜이, 쟤는 제니란 친구. 제니라는 애가 제일 못생겨서 제일 이쁜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해줬습니다. 후후후 웨이팅이 없다니 게이들 11,000원이고요 네, 목포 현지인 분께서는 검문콩을 드세요. 색깔이 비슷한데? 공국수는 방설탕입니다. 목포 맛있는 카페 1층 카페. 여기는 라떼가 맛있는 곳이에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고 날씨가 너무 엄마 아빠랑 저녁 먹었어요. 해도 지지 않았는데 김치 해무침? 그거 먹고 아빠 피셜로 준치 횟집 그 또간집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이 집이 훨씬 잘 됐다고 합니다. 이 집이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그쪽이 자연스럽게 떴다고 하는데 이게 네, 맛있으니까 놀러 오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또 쾌적해서 좋지 않은가. 어쨌든 최근 요즘 저의 일상 그리고 소소한 행복들을 짜집기 해서 올려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